기준이 근데 점 많이 보러 다니셨지? 한 번도 안 보러 다녔어. 보러 다니긴 했는데 너무 많이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안 보지는 않아요. 뭐안 보일 수는 없어요. 이 지금 사주를 가지고 얘 본인은 결혼을 너무 일찍 했어. 네, 맞아요. 철없이 결혼을 했다. 멋모르고 결혼을 했다. 지금 남편분 살아계셨으면 몇 살이에요? 올해 41, 84년생. 자, 우리 남편분, 가시기 전에 또 누구 가셨어? 집안에. 없어요. 아예 안 가셨어. 지병으로 가셨어요? 그치? 예? 근데 뭐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돼서. 그걸 모르겠어요. 금전적인 거. 응?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예? 딱히 금전적인 거라기보다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랑 이혼하고, 몇달안 돼서 전화를 그니까, 했는데,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랑 이혼하고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이혼하는 계기가 한쪽이 좀 외도했어요? 네? 외도. 아니요. 외도는 항상 그전부터 했었어요. 남편이? 네. 애들 임신 때부터 계속, 연애할 때부터 외도는 계속 있었고, 외도 같은 건 저한테 딱히 문제는 안 됐었어요. 그냥, 이혼하는 사유가. 네, 저한테 외도는 전혀 문제가 왜냐면 아니었어요. 이제 습이 돼버린 것 같으니까 그쵸. 포기도 하셨겠지. 네, 또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애들 성인 될 때까지만 참고 살자. 나한테 스트레스 풀 바에는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 저는 되려 그랬으니까. 근데 외도를 한 이유가 외로웠대요. 근데 외도를 해도 외로워요. 여자가 있어도 외롭고 그냥 제가 있어도 외롭고. 근데 이게 지금 기준님 잘 들어보세요, 기준님. 이 대주가 외도를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본인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이야. 그리고 또이 부모님 전에서 이런 성적인 거 있죠. 이게 대물림이 좀 되셨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는 얘기야. 이 대주가 틀려요. 맞아요. 복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그렇게 사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 비단 아버님만 그랬었던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망자를 얘기를 할때참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 예? 근데 이거를 점을 봐야 될 때는 본인은 살아야 되고 자식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만신들은 표현을 할 때는 이게 색전기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부모님 전에서 내려온 업, 조상님 전에 내려온 업이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일반 무당들이 색정귀라고 해. 이게 귀는 뭐야? 귀신이란 얘기야. 아, 근데 내 조상이 귀신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벌전처럼. 그게 계속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했을 때도 그거를 풀지 못해. 그 업을, 그죠? 그 기운을 풀어내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기준님이 잘못을 했던 거는 이 대주가 바람을 폈을 때 이거를 단절시켜주는, 구슬한다든지 기도를 붙였어야 해. 충분히 가능했어. 이거를 풀수 있는 제자만 만났더라면. 그게 하려고 했죠.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아니, 남편 모르게 기도 붙여도 되고. 이해하셨지? 생때 같은 아이의 아빠가 가버렸어. 운명처럼 갔대.
운명처럼 간게 뭘까요? 어? 운명처럼 갔다는 얘기가 어? 네. 나의 팔자처럼 가버렸어. 네? 팔자처럼.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본인이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참 많이 아프다. 맞아요. 후회된다 너. 맞아요. 응? 내가 조금 버텨줬었다면 네. 네가 진짜 죽도록 미워했던 남자기도 하고 어? 또 원망도 했었고 어? 속상한 날도 너무 많았었거든. 너 혼자 얘네들 끌어안고 뱃속에 담고 깐난쟁이 때 너만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 마음속으로 네가 바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는데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응? 왜? 온유월에 서리 냈다는 말 알죠? 네.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운명처럼 갔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휴지가 없나요? 자, 운명처럼 갔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 네. 표현이야. 아이야? 네. 네가 지금 기주야 잘 들어봐. 예? 잘 들어봐요. 본인이 예? 이 남자를 네. 선택을 했던 거는 돈도 아니오. 편하게 살라고 했던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오로지 이 사람만 믿고 어? 살았어. 어? 근데 너무 이 남자가 하는 게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 뻔뻔해. 응? 그게 당연시 여겨야 되고 난 당연시 용서를 해줘야 되는. 맞아요. 응? 응? 근데 네가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 왜? 너도 누군가의 아내를 되기 위한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었고 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을 때였거든. 응? 그러니까 믿는 건 신랑밖에 없었단 얘기야. 그지? 그래서 내가 5월에 서리가 내린 격이다. 그래서 운명처럼 갔다고 표현을 하셔. 응? 네. 부수님아. 응?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이 남자 빼고 이 집안에 시댁에도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 부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내려오는 벌전이 있어. 자살기가 있다는 얘기야. 자살한 조상님이 있으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네. 응? 본인은 이제 못 들어봤었어서, 어? 있으시단 얘기야. 예? 근데다가, 5월에 서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너의 그 가슴 아픔이 겹겹이 쌓여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 네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악영향이 미칠까봐 너무 두려웠대. 맞아. 아니에요. 이대로 살다가 우리 아이가, 어? 예? 정말 잘못될까봐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 맞아. 그래서 이혼. 지금 맞지? 너희 얘 아빠처럼 살까봐. 맞아. 근데 네가 엄마 같은 사람이야. 네. 본인이 엄마 같은 사람. 남편한테요? 뒤돌아서면 항상 있을 것 같고. 어? 너 성격 장난 아니거든. 난 다 모르던데. 근데 너희 신랑은 알잖아. 그렇죠. 이대주가 많이 외로운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뭘로? 여자로. 여자로 푼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 여자가 또 많이 따라. 맞아요. 이 남자가 오라고 안 해도 맞아요. 따라.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알고 애가 있는 것도 네. 아는데 그렇게 들이대요. 어. 심지어 제 친구들도 들이대요. 근데다가 이 남자의 가지고 태어난 한마디로 예? 나의 모든 삶의 무게야. 이거를 빨리 풀어줬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알았다면 제자가 이거를 공부를 했다면 근데 점집을 그렇게 다녔어도 다들 그런 말은 안 해. 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 모독인들이 합의를 붙여야 돼 막 이래. 합의가 안 들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 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 남자의 선 정체성을 보는 거야. 이 성 정체성이 뭐 남자가 남자를 만나 이 정체성이 아니고 성에 대한 본질. 응? 근데 이거를
우리 이성관이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보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 그게 보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살았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똑같이 살았고, 이해했지? 강약을 하자 그러면 위때가 조금 더 세. 할아버지 자가. 이해하셨지? 네. 그러면 이 할아버지 딱 걸리지. 여기서 이제 업장을 푸는 거야. 쭉. 한번 풀어서 내려서 이 사람 전생에 업을 풀어야지. 전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 조상님 전에서도 전생이 있을 거 아니냐. 예? 근데 제자 입장에서는 예?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구수로 했다 그러다 그 순식간에 막 하는 데서 다 풀어 넘겨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지? 네. 기도가 따로 또 들어가야 돼. 근데 얼마 손이 많이 가겠어. 이 공부를 다 하지 못하면 풀지를 못해, 이 숙제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 숙제를 위에서도 못 풀고 아래 때 어머님한테도 못 풀었어. 몇 가지 내려왔어. 어? 근데 저 위에도 높은 집안 내 어르신들도 예? 보실 거 아니야. 아, 얘는 3대가 내리 3 아웃이네. 그지? 그럼 사람들이 너를 뭐라 그래? 남편 잡아먹었다. 당연하지. 그래서 뭐라 그래? 앉자마자 운명처럼 갔구나. 어? 운명처럼 갔구나. 5.6월에 서리가 내려버렸구나. 조상님 전 윗전에서 에? 너의 눈물이 에? 에? 네가 그동안에 이 남자랑 어? 십몇 년을 살면서 어? 흘렸던 피눈물, 어? 예? 그거를 보셔버렸구나.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장남 자손. 망뚱이. 예? 예? 얘네들까지 이 벌전이 쭉 내려가면, 어? 얘네들은 살 수가 없다. 이해했어? 그러면 너는 얘한테 한번 고통을 당하고, 예? 얘를 키우면서 다 키워놔서 또 고통을 당하겠구나. 아빠 닮아서 그러겠구나. 에?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대로 답습이 또 되겠지. 네. 그치? 그래서 끊어놓은 거야. 근데 지금 신랑 몇 월에 가셨어? 작년 6월이요. 작년 6월? 근데 이 신랑 보내놓고 있잖아. 너는 가슴 아프고 애들은 가슴 아픈데 주변에서 말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았어. 그거에 네가 지금 시달렸어. 맞아. 그리고 그 꼴을 애들이 봤어. 어? 응?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였어, 이년아. 어? 그 얘기 안 들었어, 너?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아들 있잖아요, 장남 자손. 네. 응? 이 아이가 지금 그 전에도요, 이 아이도 우울증 좀 있었어요. 응?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고, 응? 아빠가 너무 좋은데 다가가지 못했던 아이고, 어? 엄마가 너무 좋은데, 응? 응. 많이 안기지 못했어요. 아들내미가. 많이 못 안아줬단 얘기야, 본인이. 의외로. 그래서 아빠랑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어? 그러니까 다복하게 자랑한 그 유년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네. 유아기 시절을, 어? 그게 스폰지로 몸에 싹 스며들었어요. 근데 아빠의 마지막 순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신지는 얘가 몰라야 돼. 알아요? 시어머니가 다 얘기했어요. 네가 엄마가 이렇게 해서 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요. 니들 때문에 아빠 죽었다고. 아유 정말 애들 상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장례식장에서 보여야 되지 말아야 될 어른들의 시댁 어른들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가 친척들이 했던 행동도 있잖아. 그거에 아이가 상처를 완전 이빨 먹었어요. 근데다가. 우리 아이가 아빠가 가고 자꾸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요. 먹는 것도 편하지 않게 먹는 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신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나마. 근데 15살 되잖아요. 얘 정말 이빨 차버려요. 그게 뭐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막 누구를 패거나 폭력성이 드러나거나 학교를 안 다닐라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심리 상담. 그거를 조금 권유드려요. 여기가 풀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뭐를 하면 안 되냐? 정신과로 가는 게 아니고 신경정신과로 가는 게 아니고 심리 상담. 안 그래도 알아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셔야 돼, 지금. 이해하셨지? 그래서 운동으로 푼다든가, 아이가 애처하는 걸좀 좋아해. 피아노를 좋아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하나를 꼭 권유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아이를 하고, 딱 하나 부탁하는 거. 아빠는요, 우리가 천도라 그러잖아. 예? 보내야 돼요, 잘 풀어서. 예, 맴돌지 않게. 못 가요. 집을 너무 많이 맴돌아. 아무튼 새끼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맴돌아.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 만신들이 표현하기에 아이들 많이 달아본다 이 표현 쓰잖아요. 근데 달아본다 이게 아니고요. 아빠가 아들은 정말 사랑했고요. 딸은 너무 이뻐했대.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들은 너무 사랑했고 딸은 너무 이뻤대. 근데 아이들한테 상처 준거 이건 미안하고, 너한테도 못해준 거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서 조금 저기를 해야 될것 같아.